예, 우리 주안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또 가정 속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 매주 5분의 영상 메시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5월 24일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 40일 뒤에 하늘로 승천하심을 기념하는 승천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세 가지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승천은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활과 승천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사건이 2000년 전에 종결된 사건이라면 오늘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승천 사건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우리의 부활과 승천에 대한 하나의 예고편입니다. 즉,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가 앞으로 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동참하게 될 것임을 미리 보여주고 약속해 주신 놀라운 은총의 사건이요, 천국에서 주와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을 보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승천은 모든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위로와 능력이 되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승천 사건은 주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다 경험하시고 하늘에 전달함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고통과 역경과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경험하시고 그 모든 아픔과 눈물을 가지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승천은 모든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한 위대한 능력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과 아픔을 아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고통을 고스란히 전달해 주셨고 또 지금도 전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진실로 승천은 모든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위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승천은 예수님께서 온 우주의 통치자이심을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즉, 승천은 예수님께서 전 세계, 아니 전 우주의 머리가 되사 통치하심을 만방에 가르쳐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당신의 본래의 자리, 즉 통치하심의 자리로 돌아가셨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제 만왕의 왕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은 승천하심으로 이제 온 인류와 역사와 삼라만상을 당신의 섭리와 주권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셨고 교회의 머리 되심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머리 되심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하심은 교회만이 아니라 정치와 경제, 문화, 역사 등 모든 영역에 이른다고 종교개혁가 칼빈은 말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승천하신 주님은 자연도, 우리의 출생도, 우리의 영육도, 인간의 역사와 또 인간의 현재와 함께 내세도 통치하십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이 연약하고 병들어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또 일터와 사업장에 경제적인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일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통치하심에 맡기고 올려드리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고백할 때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를 통치해 주시고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